예, 배터리 다시 갈아 꼈습니다. 예. 아주 재질이 아주 불량하다. 허신고에 허신고 받고 허신고하고 권총 차고 특수 폭행하고 불법 주차하고 예. 여기 거점 근무도 이 할 이유가 없어요. 여기를 비밀 돌고 있어요. 저를 위협하겠다 이건데 위협 해보시라 이거예요. 일벌 백기 하자 이거예요. 이 양반들 옷 벗겨서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 없도록 하자 이거예요. 이 두 분 옷 벗기자 이거예요. 엄벌하자 이거예요. 재질이 아주 나빠요. 저 권 예 그 원투 다이어트 복싱 같아요. 저 운동 안 한 운동이 없어요. 어떤 모습만 봐도 알아요. 그거는 다이어트 복싱이에요. 다이어트 원투 그 정도 실력이면은요 지금 다이어트 복싱 한 저 경찰이 특수폭행 주범이에요. 주범 그것도 권총 차고 이 앞에 대형 버스 경찰 차량은요 마스크를 여러 명이 벗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한 명이 나왔어요.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의무경찰 군인이래요. 의무경찰 군인. 제가 소속인가 뭐 직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경위래요. 경위 아시잖아요. 경위래요. 그 양반이 신고했어요. 이 양반들이 허위신고했어요. 왔어요. 이 양반들 또 허위신고했어요. 왔어요. 쟤들이 아주 불량하다 이거. 끝내주자. 예. 최고 법으로 다스리고 예. 국민의 뜻에 따라 옷 벗겨버리자 이거. 다른 경찰들을 위해서라도 어디 권총 차고 폭행을 해. 권총 안 차고 특수폭행해도 문제인데 지구대에서는 아니면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왜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점검을 안 하는 겁니까? 남대문 서장이 지시하고 있습니까? 서울청장이 지시하는 겁니까? 김창룡 청장이 지시하고 있는 겁니까? 매일 아침까지도 거기서 근무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? 경찰 뭐 하면은 뭐 민원제기는요 민원제기 하려면은 청문감사실로 내일 하래요. 내일 예? 지금 당장 폭행이 들어오는데 내일 수사권도 없는 청문감사실 제가 한번 실제로 가봤어요. 수사권이 없어서 못 한대요. 그렇죠. 인력이 부족하대요. 그래서 순찰차 교통차를 혼자도 타고 다니고요 서대문경찰서 정문 근무자도 없어요. 치안센터는요 불만 켜져 있어요.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이 두 인력을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.
절대 불필요한 인력이라. 이거 불법 주차 아닙니까? 예, 지금 일단 불법 주차도 이 저 서울시에 신고합니다. 예. 하라고 하죠. 불법 주차도 하죠. 그럼 뭐 안 할 줄 알았어. 벌써 언제? 예, 120번에, 예, 불법 주차 신고 중입니다. 12명이 대기 중입니다. 예상 시간 3분 정도 걸린답니다. 여러분, 모든 사건은요,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죽었다고 끝나요, 사건이? 3대가 갔다 끝나요? 아닌 거예요. 자연의 이치라는 건요, 끝까지 보응하고 따라붙는 거예요. 예? 꼭 사람이 고소고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. 뭘 아셔야지. 그게 천벌이라는 겁니다, 천벌. 예, 천벌 아셨죠? 고소고발 안 해도요, 예. 세상 이치. 하늘이 무심치 않습니다, 여러분. 30배, 60배, 100배로 갚아줍니다. 믿으세요. 말세라고도 하잖아요. 얼마나 악이 치솟는지. 네? 악이 선을 이기는 세상 아닙니까? 도저히 안 됩니다, 이거. 예, 이 배터리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예. 야, 무슨 경찰이 여기 저 술 취해서 그러는 걸 보고 그냥 가는 거 보세요. 예? 예, 경찰! 여기, 예, 사람이 넘어졌어요. 예, 그냥 가요. 이게 예, 이런 경찰이 있어요. 도와달라고요? 여기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거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. 예? 예. 이 경찰! 31번. 예, 밑에만 저 근거 남기기 위해서 찍었습니다. 도와달라고 외쳐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, 경찰. 예, 끄고 도와드리겠습니다.